원투 정글의 루몬. 얼마 전에 정글의 옥식 W 다녀오셨죠? 네네네.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파푸아 뉴기니라는 적도로 갔어요. 아. 오라버님 가만 좀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글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한번 고생 제대로 하면서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씻는 건 뭐 어떻게 해요? 냄새 그렇게 예민하신데. 씻는 거는 일단 처음 갔을 때 무인도에서는 전혀 씻지 못했고요. 그냥 물티슈예요. 물티슈로 중요한 부분은 다 닦고 부족들 사는 곳에 가면 물을 받아서 이게 약간 가려진 곳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같이 갔던 분들 중 여배우분들도 있었죠? 네, 예. 조한 씨랑 조한 씨 맞아. 이수경 씨 그다음에 그 레인보의 재경 씨, 재경 씨. 그다음에 이제 저 배우 같이 생긴 정주리 씨, 네 저도 저하고 박상면 씨하고. 야 고생 많이. 그 여배우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 조한 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서울에서는 바닥에 안 집어지도 않았대요 삶이. 근데 거의 들어던 생활을 해야 되고 막 바닥에서 땅바닥에 예, 자연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도마뱀 잡아먹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한 환경이니까요. 불 피우는 게 또 진짜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진짜 처음 딱 갔더니 자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성냥 네 알 드립니다. 네 알. 근데 그 성냥이 비가 와서 젖어서 약을 딱 했는데 에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비비는 거래요. 뭐 이렇게. 마찰열로, 마찰열로. 뭐 김병만 씨랑 뭐 그 최수상 씨가 7시간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땀이 삐질삐질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텄구나. 거의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못 먹어요. 족장님이 오신 거예요. 족장님한테 이거 좀 해달라. 족장님 막 자기도 해보는데 네.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처럼. 아유, 족장이 힘들지. 그래서 제가 족장님한테 정말 너무 간절하게 제가 족장님 혹시 담배 피세요? 이렇게 핀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냐니까 라이터를 꺼내서. 거기서 분명히 발전해가지고. 강의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 다 씻잖아요. 못 씻는 거. 네. 강의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고생 진짜 많이 했죠. 아, 진짜 나는 아니, 방송을 보는데. 아니 그 선배님한테 얘기하니까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고충이 있네요. 바다에도 많이 빠졌잖아요. 바다에 빠지고 온 날은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소금기가 있으면 모기가 더 잘게 돌고 그 못 씻으면 소금물 난리 나요. 사타구니 난리 난다니까 진짜. 겨울에 미치면 숨도 안 들었네 진짜 미치네 진짜. 얼마 전에 그 조혜련 오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검색어에 떴었어요. 맞아요. 예. 뭐 때문에 그렇게 오열을 정말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아 조혜련 씨 지금 현재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하던 프로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 8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가겠다라고 하고 거의 뭐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무인도에서 자고 씻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존강 같은 세픽강을 타는데 그걸 타기 전에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더니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 차를 타고 가나 보다 했더니 7시간 차를 타더라고요. 이런 차. 비포장도로. 네, 비포장도로. 딱 내렸더니 이제는 카누를 타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카누를 얼마 타야 돼? 6시간 반을 탄 거예요. 아 배를? 그 네. 조그만 카누. 딱 6명 간데 한 줄로 앉아야 이렇게 되는. 손을 이렇게 닿으면 물이 닿아요. 닿죠. 그러니까 판자 하나에 내 몸을 싣고 세픽강 그 아마존강 같은 큰 강을 6시간 반 가는 거야. 에이 답답하다. 물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전 그 반 내릴게요도 할 수 없고. 6시간 반 딱 이거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나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자연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저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카누 위에 판자댕이 하나에 쭉 가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